송보배 프로가 방송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레슨입니다. 아, 숏게임 상황인데 네 가지, 그 네 가지 노하우에 대한 비법 공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요, 어프로치인데 아마추어분들이 기본적이지만 놓치고 있는 그런 두 가지, 또 제가 혼자 연습 어프로치 연습할 때 항상 신경 써서 연습하는 두 가지를 해서 네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그립인데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프로님 저는 드라이버랑 아이언은 괜찮은데 어프로치만 안 돼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런 분 보셨을 때 어프로치가 어떻게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방향도 너무 왼쪽으로 많이 가고 볼이 다른 분들은 볼이 잘 뜨는데 나는 유독 볼이 안 뜨고 방향이 너무 왼쪽으로 많이 간다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면은 공통적인 부분이 그립을 스트롱 그립을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스트롱 그립을 많이 잡으셔가지고 어드레스 했을 때 스트롱 그립을 많이 잡으시면 이제 양쪽 어깨 정렬이 닫히게 되잖아요. 네. 닫히면서 백스윙의 헤드가 가는 이 길도 많이 안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네. 빠지게 되면서 이제 뒷땅 또는 손목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뒷땅 또는 방향 왼쪽으로 많이 가는 이런 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에게 갑자기 그립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마추어 분들께는. 그러면 이 클럽이 갖고 있는 56도의 로프트를 이용해서 사실 어프로치를 해도 그렇게 굳이 많이 오패드를 오픈해서 뛰어치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로프트를 있는 그대로 내가 어프로치를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갑자기 그립을 바꾸라고 하면 전체적인 스윙이 흔들릴 수 있으니 30m 이내의 그립만 뉴트럴 그립으로 바꿔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한번 말씀드려봤었어요. 네. 그랬더니 작은 스윙은 이제 크기가 작은 스윙은 하기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립을 서서히 바꾸면서 전체적인 스윙 궤적도 좀 바뀌고 볼 탄도도 좋아지고 방향도 잡히고 그랬던 레슨이 경험이 있었고요. 아, 혹시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 스트롱 그립의 예와 뉴트럴 그립의 예를 한 번씩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냥 손만 찍어볼게요. 네. 자, 먼저 스트롱 그립이요. 이렇게 치면 이제 뒷땅이나 왼쪽으로 감기는. 가는 게 많이 나오고 그런데 뉴트럴 그립으로 바꾸면 정답 맞았어요. 확실히 이게 그립을 바꾸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거리만이라도 그립을 바꿔서 잡아보는 거 이거 진짜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스탠스, 보폭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프로치를 할 때 스윙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네. 거리에 따라서 스윙 크기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어프로치 하세요? 보폭을. 저는 보폭을 30m 이내인 경우에는 그냥 제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좁은 정도로 스탠스를 두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기울기를 하고 할 때도 있으나 30m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스탠스를 일반적인 어깨 보폭 정도에서 백스윙의 크기로 조절하거든요. 다운스윙 때 감속은 전혀 하지 않고 올라간 높이에서 있는 그대로 그냥 내려오는 그런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스윙 크기는 이제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는데 스탠스의 보폭은 여전히 그대로 하나로 10m 보폭도 그대로. 네, 그대로. 20m, 30m 스윙은 점점 커진 스윙은 점점 크기는 커지는데 보폭은 그대로인 분들이 계세요. 이럴 경우에는 스윙이 커질수록 몸통 회전이 생기면서 무게 중심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이동했던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폭이 좁은 상태에서 스윙 크기가 커질 경우에는 몸통 회전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치고 난 다음에도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고 상체가 나가고 이러다 보면
전체적인 궤적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스윙 크기에 따른 스탠스 보포 넓이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송보배 프로가 얘기한 내용은 어프로치를 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그립. 그립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 스트롱 그립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당겨치는 샷이나 뒷땅성에 볼이 나오진 않는지 이 부분을 뉴트럴 그립으로 바꾸시는 것을 일단 추천을 한번 드려봤고요. 두 번째로는 스탠스의 이 보폭의 차이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만 좀 개선이 되면 충분히 더 타수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30을 치든 50을 치든 어프로치잖아 라고 해서 좁게 서서 한 가지만 고집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 또 거리에 따라 스탠스 보폭도 좀 늘려보시고 그립도 바로 잡아보시고 옮기면 스탠스 우리 그대로 쓰고 셋업도 그대로 한다면 쇼게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송보배 프로가 공개한 두 가지 팁은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레슨 팁이었다면 송보배 프로만의 숏게임에 있어서의 두 가지의 노하우를 좀 공개를 해주시죠. 저만의 연습 방법이 있는데요. 스윙 크기, 그리고 일정한 템포, 그리고 그 스윙 크기와 일정한 템포로 샷을 했을 때 떨어지는 캐리의 거리.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스윙 크기를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의 10m, 20m, 30m, 40m만의 그런 나만의 스윙 크기가 있잖아요. 스윙 크기를 항상 체크하는 편이에요. 스윙 크기에 따라서 팔로우가 1:1 비율로 잘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스윙 크기에 따라서 볼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캐리가 잘 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추어분들도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추어분들은 어프로치 30m를 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거리가 당연히 30m인데 볼이 떨어지는 지점이 30m인데 아마추어분들은 30m까지 굴러가는 게 어프로치의 거리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런까지 다 포함하죠? 네, 런까지 포함해요. 굉장히 거리 계산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골프장마다의 그린 컨디션이 다 다르고 그렇죠. 또 볼 떨어지는 위치, 지점도 다 오르막일 수도 있고 내리막일 수도 있고 이제 또 계절마다 비가 많이 왔을 경우 또는 뭐 가을, 봄, 가을처럼 그린이 단단하고 이제 좀 건조할 때는 그린이 안 받아주면 많이 런의 계산이 좀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코스의 특성을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스윙 크기를 잘 알고 또 떨어지는 거리를 계산하면서 필드 나가시기 전에 드라이버만 연습장에서 치실 게 아니라 한 번쯤 50m 이내, 최소한 50m 이내의 스윙 크기까지만이라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존에 연습장 가시면 제일 먼저 드라이버부터 일단 끊으시잖아요. 그런 것보다 되도록이면 뭐 2층, 3층보다는 1층이 낫겠죠? 1층에 연습장 타석이 있다면 외지로 한 50m 이내 거리부터 좀 나눠서 대신에 캐리 거리까지의 기준으로 런 제외하고 뭐 40m면은 딱 떨어지는 지점까지가 40m가 나오는지 이런 걸 좀 연습하시는 것도 팁이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연습량도 많이 줄고 예전처럼 연습도 많이 못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필드를 다녀왔는데 40m 어프로치에서 10m를 캐리로 오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근데 뭘 잘못 쳤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와서 이제 요즘 스튜디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 스윙 크기를 확인해봤더니 제 느낌에는 분명 제가 하프 스윙까지 갔던 느낌이었는데 찍어봤더니 제가 쓰리쿼터 스윙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올라간 거네요, 완전히. 그래서 컸던 거고 어떤 잘못된 것보다는 저의 느낌, 내가 알고 있던 하프 스윙의 느낌보다는 더 갔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연습을 하고 항상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60도 웨지인데요. 네. 제가 일본 투어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그 포대 그린이라고 하죠. 네. 네. 포대 그린과 또 한 가지는 그린이 엄청 단단해요. 안 받아줘요. 제 56도의 어프로치로는 그린이 안 받아줘서 고민하다가 이제 60도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60도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전 너무 좋았거든요. 이유는 같은 스윙을 하고 같은 샷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한 대로 볼이 멈춰줘요. 스핀 컨트롤이 그만큼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서 제가 60도를 가장 좋아하는 클럽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송부배 프로의 60도 웨지, 물론 웨지를 풀스윙하는 경우는 없지만 거의 이제 다 올라가서 다 내려왔다. 네. 그랬을 때 한 최대 한 몇 미터까지는 확보할 수 있나요? 6미터 이내. 6미터 이내까지는? 네.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죠? 그런 거 같아요. 전 멋있다고 생각하고 예. 있었는데 말이죠. 네. 자, 그러면 60도 웨지 스윙을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풀스윙도 많이 사실 하거든요. 풀스윙은 볼이 거의 잘 멈춰요. 네. 그린이 받아주면. 그래서 한번 풀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풀스윙으로 캐리거리까지 한 몇 미터 나오는 거예요? 60도 웨지로? 한번 쳐볼게요. 네. 60도 웨지로 52m. 네, 좋습니다. 런이 5m 이내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캐리 거리도 캐리 거리지만 어느 정도에 굴러가는 거를 5m 이내에 볼이 멈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샷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정말 좋은 예가 네. 뭐냐면 치실 때 5m 이내에 나는 이게 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풀스윙을 하면 한 52m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추어분들이 60도를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60도로 100m를 치신대요. 갈 수는 있어. 갈 수는 있어. 그죠? 갈 수는 있지만 그 정확도가 그럼요. 얼마나 정확하겠느냐는 네. 건데 다들 한 60 정도 가고 40을 굴러가는 분도 계시고 그죠? 정말 탑볼 많이 치셔서 네. 그리고 나는 100m에 60도를 칠 거야 하고 치셨는데 정말 택도 없이 짧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60도는 이렇게 활용하라고 말씀해 주실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왜 60도로 100을 쳐야 되죠? 그죠? 저 이 네. 얘기 너무 듣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왜 쳐야 되죠? 아니 저는 아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자신의 신체 사이즈도 그렇고 뭐 다 다른데 100m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캐디분이 핀까지 얼마 좀 물어봤는데 예, 100m 남았어요. 그럼 저는 트러블 라이가 아니라 그냥 평평한 상태의 페어웨이라는 기준 하에 바람 이런 거 다 그냥 평상시예요. 전 무조건 피칭 주세요거든요. 저는. 맞아요. 근데 그 거리부심이 있으셔서인지 무조건 이런 거 자꾸 치시는데 여러분 송부배 프로도 왜 100m를 60도를 치시죠? 이 얘기 하잖아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리에 자신 있게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 너무 듣고 싶었어요. 왜 그걸 쳐야 되죠? 그럼 이제 송보배 프로가 60도를 치는 이유는 좀 더 정확하게 스핀량을 더 늘리기 그렇죠. 위해서 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60도로 스핀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정타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본적인 그냥 프로 두 분 앞에서 그냥 감히 제가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로프트의 각도 자체가 많이 누워있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 정타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백스핀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그냥? 그렇죠. 셋업 자체가? 네네. 로프트가 많이 누워있으니까 네. 볼의 스핀량도 당연히 많아지지만 그렇죠. 발사 각도도 많이 뜰 거고 뜨죠. 네. 그러니까 볼이 뭐 56도보다는 더 잘 멈추는 건 당연한 일인데 제 생각에는 정타 확률이 꼭 60도뿐만 아니라 아마추어분들이 조금 잘못 생각한다라기보다는 너무 과하게 하는 동작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프로치뿐만 아니라 모든 스윙에 다 적용할 수 있는데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리면 네.
왜 헤드 무게를 느끼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요즘 혼자 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헤드 무게를 왜 느껴야 되는가. 네, 헤드 무게를 느껴라라고 하는데 그 헤드 무게를 느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헤드 무게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우선 헤드 무게는 어느 구간에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느낄 수 있다고 혹시 그냥 생각을 하세요? 다운스윙 구간 때. 다운스윙 구간 다운스윙 때. 구간 때 네. 볼에서 한 두 뼘 전부터 여기요? 그 전부터 거긴가 봐요. 여기요? 거기보다 더 전이요. 아 여기요? 네. 아니 좀 아 그쯤? 아 네. 네 여기서 네. 여기서부터요? 거기서부터 더? 아 거기서부터 더? 그만큼 볼을 히팅 이후에 지나간 지점까지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요. 네. 요 구간. 네. 아 네. 프로님. 저는 헤드 무게 딱 두 가지인데. 백스윙 탑에서 혹은 임팩트 순간부터 팔로우까지. 팔로우까지.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우선 헤드 무게를 느끼는 구간이 저는 볼의 지점에서부터 이 팔로우 넘어가는 이 지점에서 가장 헤드 무게를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임팩트 이후에. 네, 자연스럽게. 아. 네. 근데 이 구간에서 헤드 무게를 느끼려면 네.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출발해서 허리에서부터 왜 어프로치 하실 때 많이 손목을 끌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네. 말씀하시잖아요. 네. 과하게 하시잖아요. 손목을 너무 과하게 끌고 내려오면 헤드 무게를 느낄 수가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헤드 페이스의 면이 다시 어드레스 때 모양으로 돌아가야지 여기서 헤드 무게를 느끼는데 너무 과하게 손목을 유지해서 올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헤드 무게를 못 느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헤드가 돌아오면서 정타에 맞으면 헤드 무게를 느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탑불 쳐서 헤드 무게 느껴보신 적 있어요? 절대로 없죠. 네. 예. 손만 아프죠. 네. 예, 털죠. 그래서 결국은 정타에 맞으면 헤드 무게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힘을 빼서 헤드 무게를 느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힘을 빼서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나? 라고 그냥 막연하게 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네. 우리 60도를 정타에 맞출 수 있는 팁 있으면 네. 좀 알려주시겠어요? 너무 과하게 손목을 유지해서 오려고 하지 마라. 네. 여기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이게 같아요. 이게 정말 좋은 팁이네요. 네. 그러면 손목을 끝까지 유지하라고 하는데 왜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분명히 송보배 프로 얘기대로 처음에 셋업 때는 헤드 면이 볼 뒤에 정확하게 정렬이 돼 있다가 출발을 했는데 네. 손목을 최대한 풀지 말고 끌고 내려와야 되는 거는 네. 미리 풀면 캐스팅이 돼서 네. 거의 뭐 샤프트하고 팔이 그냥 일렬이 된 상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임팩트 구간에서의 정확한 가속이 힘을 못 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 중간, 제가 말씀드린 그 중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동작은 제 생각에는 여기서 오른 손목을 꺾어서 풀었을 때 네. 네. 스쿠핑 되면서 이렇게 캐스팅 되는 동작 네. 이 동작을 말씀하신 거고 네. 또 극단적으로 손목을 너무 많이 끝까지 유지해라 이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부터 내 왼손목과 헤드페이스가 서서히 돌아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네.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아, 그 중간. 예. 네. 그 중간인 것 같아요. 스쿠핑을 굳이 안 하는데도 손목을 굳이 과하게 끌고 내려올 필요는 없다는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네.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헤드페이스의 이 면을 이용해서 헤드볼이 맞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을 너무 과하게 아. 네, 네, 생각을 하다 보면 네. 많이 생크도 날 수도 있고 미스샷이 맞아요.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프로치도 스윙이 크던 작던 결국은 이 헤드페이스 면에 맞추는 게 중요한데 손목을 너무 과하게 끌고 오면 헤드페이스 면에 맞추기가 힘들다. 이런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